안녕하십니까. 아, 근데 오늘은 좀 기분이 좋으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요, 오늘은 PPT는 딱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독서를 좀 먼저 하고, 14품하고 16품에 있는 인용 이야기인데, 자, 독서를 한글로 제가 물한번 한글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수고리야 인용바라 이를 열애가 설아기를 인용바라 미리 아니라 기금이 인용바라 수고리야 열애가 한날에 허리양으로부터 신체가 마디마디 살렸을 때 나는 그때의 아상상 등쟁상 없었느니라 내가 그날에 마디마디 신체가 살려질 때에 만약 아상상 등쟁상 수자상이 있었다 분강에 분노하며 원망했을 것이다 수고리야 고한다고 후회세이요손님으로 있을 때 아상이 상중생상 수자상에 없었다 그러니 수고리야 고사는 간이 이렇게 감정을 여리고 세상에 대답을 놓고자 하는 마 내어야 한다 사실 수고리야 성남과 성녀이경을 수질독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전함을 받을 이 사람은 과거세의 제혹으로 각도에 떨어질 것인데 현세의 경전함을 받음으로 해서 현세의 제혹이 소멸될 마땅히 세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경전독서 너무 좋으시죠? 근데 제가 금강경 저번에 끝나면서 독성을 많이 하신 거사님 얘기 해줬죠? 금시 초문이세요? 저번에 했어요. 이게 앞으로 백중기도 하실 때 시작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 운서 주객스님의 죽창스필에 있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부하 직원이 이렇게 죽어서 금강경 한 편 독성하는데 처음에 필요 없어 이 말 하셔갖고 영감이 그거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약간 아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시네. 맞아요. 저번 달에 아이고 어떡하지.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밤샘하거든요. 그 얘기 다 하다. 아, 또 저번에 들으신 분들은 빵이에요. 또 한다고. 어떻게 우리 저번에 교사님 들으신 분 해드릴까? 네네.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아 저번 달 그 끝부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가 시작이 된다 하시면서. 스님들 앞에 영감이 드리고 기도비 드렸으니까 나는 집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시원하게 있으면 영가가 천도 다 될 것이다 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와서 기도하고 해야지 스님들한테 기도비 드렸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아니 그렇죠 그 말씀 드렸었죠? 그 말씀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운소 주갱 스님의 죽창스필이라고 하는 명나라 때 스님이 쓰신 에세이예요. 그게 우리 불광 출판사에서도 10여 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 운소 주객 스님이 그때 그 말씀을 안 드렸나 보다. 아, 큰일 났네. 오늘 본문 또 길어지는데. 운소 주객 스님은 명나라 때 4대 승려 가운데 최고의 승려이십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29살에 출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늘이 굉장히 늦은 거죠. 지금 세상이 아니라 지금부터 500년 전인데 그런데 이제 스님이 어떻게 출가를 하시게 됐냐면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어요. 유학자 지방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27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29세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3일상 겨우 끝나자마자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자기 부인이 주씨거든요. 부인을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 나는 출가하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반대도 못했다. 난 지금이라도 출가할 것이다. 저번 달에 이거 하셨, 말했어요? 이건 안 했나 보다. 그죠? 얼굴 표정이. 나는 출가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나 떼놓고 가서 어디 가서 잘 살려고 했을까? 안 그러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부인께서 저도 출가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먼저 출가해서 가시면 저는 집 정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운서 주객님이 먼저 출가를 가셨는데 이 어른께서 부모님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출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스님께서 잉태를 가방에다 모시고 다녔어요. 출가 승려인데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든지 가면은 매일 어디든지 가시면 공양을 승려로서 부모님께 공양을 3일 3년상을 치렀어요.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그런 어른이셨어요. 그리고 부인도 바로 출가를 해서 운손 주객 부인보다는 1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주 수행을 잘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죠. 자, 근데 그 운손 주객 부인이 쓰신 죽창 수필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저번 달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대단한 그 장군인데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중국은 뭐 맨날 전쟁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에 얼마 전에 죽은 부하가 나타났어라고 장군이 내일 우리 부인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올 거니까 우리 부인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아 그랬더니 그러고 나는데 진짜 그 다음 날 그 전쟁통에까지 어느 부인이 젊은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장군님께서 항상 금강경을 독송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금강경 한 편을 독송해달라고 해달라는 거. 근데 이 장군님께서 항상 그 전쟁통이든 어느 통이든 항상 금강경을 놓지 않고 항상 하루에 한 편을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영가가 아는 사람도 찾아오는 거야. 구제받을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금강경을 한 편을 독성을 쫙 읽어줬어요. 그 자기 부하 직원이잖아요. 자기 부하 직원에서 다 읽어줬는데 시녀가 와갖고 장군님 차 한잔 드릴까요? 이래. 아 그 말에 필요 없어. 이 중국말로 필요 없어라는 말이 불용. 한국 중국말로 뿌용이거든요. 뿌용 필요 없어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읽었어. 근데 진짜 그날 밤에 또 자기 부하 죽은 영감 주하가 찾아왔어. 장군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장군님께서 저를 위해서 독송을 해준 게 50%밖에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금강경에 부용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 이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영감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영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장군이 아차 싶었어요.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금강경 아무도 없는 밤에 문 다 잠그고 금강경 한 통을 독성을 다 해주고 풀고 주무셨어요. 근데 진짜 그날 밤 또 꿈에 나타났어요. 정말 장군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부하 직원이 인사하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운서 주객스님 그 끝부터 뭐라고 썼냐면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스님한테 들은 것으로서 내가 이걸 하지 절대 갖다 붙인 게 아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스님이 끝말에 글 쓰여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오래됐는데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게 보살님들이 이제 우리가 백중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스님들 때 기도비 다 주는 스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살님들이 기도비 낸 만큼 직접 오셔서 스님들하고 같이 독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영가전을 향해서
꼭 금가경을 해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천도되나? 아,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금강경을 해야 되는데 무슨 부득이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영단을 향해서 금강관냐 바람일경 금강관냐 바람일경 경전명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 나는 평소에 금강관냐는 안 하셨어. 그럼 뭐 하시라고 그랬죠? 제가 본문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마하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람일 마하반냐 바람일 금강경이나 마하반냐 바람일 사상 경전은 다 반자 사상이에요. 똑같은 경전, 반자고 경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전명을 그대로 몇 번 반복하셔도 내가 부득이해서 바쁠 때는 그렇게 하셔도 한 권 경전 읽은 거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 제가 아까 똑같은 말 반복한 거 직접 오셔서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 이러다 본문이 길어지면. 오늘 본문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무주상 인혁이에요. 어? 무주상 보시면 들어봤는데 무주상 인혁은 안 들어보셨죠? 네, 원래는 사품에? 사품, 사품에 보면은 무주상, 부주상꽃이라고 그래요. 아름자. 무두상보시는 몇 번 나와요. 그런데 무두상인혁은 안 나오는데 원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금강경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금강경도 그렇고 반나바라는 반나신경도 그렇고 대승불교 경전이거든요. 대승불교 경전은 실천사상이 육바람이래요. 자, 육바람이 다 아시죠? 보시지계 인혁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만 나오니까 무주상 보시만 하라가 아니라 무주상 인혁도 들어있고 무주상 지계도 들어있고 무주상 선정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에 보면 아마 제가 일부러 번호를 붙였어요. 근데 간단해요. 무주상이 답이에요. 무주상. 그 답인데 뭐냐면 왜냐면 이렇게 해야 열심히 공부해서 갖고 온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마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사바세계의 고된사 행복으로 전환된다 해놓고 떠나내고 육바람을 모두 불주하지만 원래는 금강경에만 보시만 나온 게 아니라 무주상인혁이 들어있다. 자, 그러면 무주상보시라는 말은 내가 보시를 해놓고 보시했다는 집착, 관념, 사고,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잃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무주상 인혁은 어떤 거냐? 내가 참았다고 참다 무슨 일이 있어서 참았어. 참았는데 어떻게 참으라고 해? 참았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고 참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하면 아, 그 말이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사리불도자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리불존자 저하고 오늘 법당에 오셔서 사리불이라는 용어 처음 하십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반나신경 하셨죠? 반나신경에서 나온 사리자라는 말이나 사리불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분이세요. 아, 사리자하고 사리불이 달리 아니다. 반나신경에 나오는 사리자는 왜 사리자냐면 사리라고 하는 집안에 성실을 가진 자식, 아들이 그 아들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리단대는, 자, 사리불이 이상하게 부처님 앞에 굉장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굉장히 아끼셨던 제자가 두 분 있어요. 그분이 사리불존자하고 또 한 분은 누구신 것 같아요? 금시초문이세요? 다 아셔요. 우리 백중하고 관련되는 10대 제자 중에 한 분. 목련존자입니다. 실은 부처님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승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을 때 좌측 우측으로 좌우 고추를 모실 때 가석존자하고 우측에는 아간존자를 모셔요. 그런데 남방은요, 이렇게 부처님 계시고 좌우 고추를 모시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부처님이 계신데 양쪽에 두 분이 계시거나 저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두 분이 이렇게 스님 제자가
그분은 목련하고 사립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남방국교 국가에서는 남방이라는 말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그쪽을 남방해요. 제가 아마 금강경 강화라서 한 세네 번째쯤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대승불교로 넘어오는 얘기 드렸었는데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그래요. 그 우리는 북방불교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사립을 하고 목련 그 정도로 그러셨고요. 부처님도 상단에 사립을 하고 목련 존재를 굉장히 아끼시기도 하셨지만 조금 부처님 너무 편애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다 이 사립을 존재 얘기를 왜 사립이 그러면은 칭찬을 받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칭찬을 받아요? 오늘 이왕 나온 김에 부처님의 아드님이셨던 라울라가 7살에 출가할 때 스승님이 누구셨어요? 되게 고문하다 해줄 것 같은데? 그분이 사리불이세요. 사리불을 스승으로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시켜주는 스승은 목련존자로 그 정도로 하셨는데,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사리불존자가 딱 한마디로 왜 그렇게 부처님이 사리불존자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시행 잘하는 제자로 하셨냐면은 인욕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오늘 본문 제목이 인욕이잖아요. 인욕을 잘하셨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에 그렇게 쭉 사람들이 삥들로 앉아서 대화를 해. 부처님 제자 중에 어느 스님이 나는 좋다, 또 저 사람은 어느 스님이 좋다, 뭐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아, 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야. 사립을 존다, 나는 가장 존경한다. 아, 그랬더니 저 어떤 남자분이, 아, 사립을 존다가 어떻게 사립을 존다가 훌륭하냐, 이런 식으로 나는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뭐 그랬더니, 아, 그래도 사립을 스님이 훌륭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리불 존자가 다 지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가 나는 별로다라고 하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사리불이 얼마나 잘 참고 인욕을 잘한다라고 부처님께 칭찬을 받는데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이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고 사리불 존자가 탁발하려고 이렇게 탁발을 바루공양을 바로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뜸 가갖고 그냥 이따만한 작대기로 등짝을 하나 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본인이 진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거든요. 사리불 존자가. 그 여기 계신 분은 어떠세요? 금방 전화해. 어디로? 거사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유일신고해. 부처님 사리불 존자는 폰이 없으셨는지. 근데 사리불 존자가 그냥 이렇게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신 거야. 근데 그 모습에 이 남자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뭐가 이상하네? 그렇게 난 가슴. 그래갖고 사리불 존자가 저만큼 가는데 막 이 남자분이 때렸던 거사님이 다 쫓아가갖고 스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 제가 용서를 빈다. 그랬더니 사리불 스님 뭐라 하냐면 무슨 용서를 저한테 빌어요? 내가 뭐 저한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 아까 제가 스님 지나갈 때 등짝을 막대기로 쳤습니다. 제가 정말 스님께 스님이 얼마나 잘 참는지 인욕을 잘하는지 제가 한번 실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어땠을까요? 그래 너 잘 만났다. 멱살을 잡고 싸울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리불 스님이 그랬냐고 아까 뭐가 지나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딱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여러 사람들하고 삥 둘러앉아서 대화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했더니 벌떼같이 그 거사들이 다 일어났어. 어떻게 저렇게 사리불 스님처럼 훌륭하신 분한테 가서 진짜 말 그대로 묻지마 폭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진짜 그 남자분을 막 진짜 이렇게 이제 뭐 야단을 치려고 진짜 폭행당하기 일보 직전 막 그렇게 막 성당 걸려고 보니까 사리불 존자 스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께서 들고 있던 바루를 그 남자분한테 들고 있게 한 거예요. 당신 때긴 가라.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위안바 할 때 보니까
비행기를 타다가 미얀마에서, 근데 제가 한번 미얀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미얀마 안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나라 땅보다 몇십 대 땅이에요. 13배, 10개 땅이에요. 비행기를 탔더니, 어느 스님이, 이렇게 비구 스님이 바로를 들고 비행기를 탔을 때, 트랙에 올라와서, 아, 그러니까 승무원, 남자 승무원이 확 쫓아가더니, 스님의 발을 딱 들고, 스님 먼저 가시고, 앞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닌데, 미얀마 남자 거사님들은 스님이 가시니까 스님 발을 들어주는 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제가 이제 몇 번 봤어요. 한 두어 번.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갔어요. 그 사례를 존자가 당신 발을 들으라고 근데 뭐라 하시냐면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경전에. 스님의 발을 들고 있는 남자분한테는 일반 제가자들이 폭행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런 부분을 보고 참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실은 말 나왔을 때 말하자면 미얀마는 제가 한번 몇 년 작년에 스님들 탁발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스님들 탁발 쭉 나가잖아요. 모든 차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면 모든 차들이 다 멈춰요. 그리고 탁발 행렬에 지나가면 지나가던 자전거도 멈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님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사십니다. 물론 이제 또 그만큼 대우를 받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국 스님들도 스님인데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쩐지 저 인간이 저 말 하려고 이랬구나. 자, 그래서 이제 사리불 존자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 특대하니까 이 사람은 폭행을 못 하실 남자분들이 봐. 그때서 이분이 사리불 존자가 그 사람들 군중들한테 뭐라 하냐면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맞은 거지 이 군중 사람 여기 계신 분들이 맞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딱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리불 존자가 참아야지 하고 참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참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조차 없이 견딜 수 있는 시행의 인욕의 경지가 될 거예요. 그게 무주상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 하세요.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 말씀이세요. 그 속을 다 들으시고. 근데 이거 말고도 꼭 여러 가지 있어. 사리불 존자가 폐평 당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실은.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사리불 존자는 수행의 경지에 높이 올라서 마음속에서 화나는 생각조차, 번뇌조차 완전히 소멸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최고의 아라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었을 제가 아까 그랬잖아. 무주산 인욕이 없다고 그랬는데 경전에는 없지만 우리 금강경에는 그 단어는 안 나오지만 무주산 인욕을 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무주산이에요. 인욕바람이니 인욕바람이 아니라 이름은 인욕바람이다. 그 자체가 우주상을 상징하는 거. 다음에 이제 고마순이고요.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가 참 아마 인욕 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뭐 더운 거 잘 참는 거 그거 인욕인가요? 그거는 인욕, 하여튼 인욕, 그건 인내되네요.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은 뭐 어디 아픈 데 참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모욕적인 경지까지 갔을 때도 그거를 내가 승화해서 수행의 경지까지 해서 승화해서 내가 받아들일 정도가 돼야 진정한 그게 무주상 인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부자님 여기 계시는 부자님들이 이제 다 뭐라고 해요 결혼을 하셔서 남편분들이 계시고 그럴 거야. 근데 아침에 거사님 출근하셔야 돼. 근데 아침에 조금 안 좋게 두 분이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직 학교 안 갔고 이제 막 준비하고 또 아침부터 남편한테 또 싸우고 그러면 또 남편 출근하는데 아니 또 그렇다며 해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참아. 근데 남편이 출근했어. 우리 보살님들 입장에 참은 거야. 그쵸? 근데 하루 종일 일을 가라.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는 애들 때문에 참았고 출근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았다. 너 오늘 저녁에 오기만 하면은 두고 보자.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머리끄댕이를 잡을까? 오마 구상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참, 그 보살님 참은 거야? 안 참은 거야? 안 참은 거. 차라리 아침에 잠깐 해결한 게 더 나았던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중생 입장이고, 그러니까 사리불존자처럼 진짜 무상 있느니라는 말은 내가 사리를 참았다라고 하는 경지조차 없을 때 참은 게 그것이 참은 거. 근데 그 아무리 보면 들어도 이게 될까요? 안 되죠. 저는 금강경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만독을 채워야 자는데 몇 천독을 했는데도 못 참아. 진짜로. 솔직히 고백하건데 이거 하면서도 내가 법문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게 나도 못 참는데 어떻게 법문을 할까? 그 생각 고민을 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무주상이 된다. 그러니까 단순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전. 우리가 진언 같은 경우도 세 번씩 한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업이 그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 업장을 조금이나마 해결했어요. 이게 화엄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화엄경 무슨 내용이냐면 1년 충신기 백만 장문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내가 화가 잔뜩 나서, 화가 잔뜩 나서 막 화를 다 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모든 일마다 다 장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1년 지식이 백만 장애. 정말.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누구하고 막 했는데, 예를 들어, 오늘 그 부부 얘기가 하지만 남편한테 조금 안 좋았다. 아, 그런데 말이지. 아들이 엄마 나 10,000원만 줘 그러면 아이고야 10,000원이 뭐냐 2만 원 줍니까? 안 줄 거예요. 10,000원이 왜 나한테 달랬냐고 그러면 또 엄청 화풀이를 있는 대로 다 해. 그 10,000원짜리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은 아들대로 또 딸은 동생한테 화풀이하고 또 자기는 또 친구가 맡은 전화 와서 친구한테 화풀이하고 시어머니한테 화풀이야. 어머니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해가면서. 우리 보살님들 경험 있으시죠? 안 하셔, 안 하, 정말 안 하셨겠지. 불자님인데 어떻게.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진심이 일어날 때 참지 못하는 그것이 소원하는 모든 것까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법문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나옵니까? 달마 스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 틀려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화가 잔뜩 나가고 참지 못한, 그쵸? 이해되시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가 틀림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화가 나가 있으니까 오만게 다 장애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요. 내가 마음이 다 너무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스님들 법문을 들었더니 내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고 좋아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천하를 다 줘도 안 아까운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말을 조금 변형해서 그렇지 달마 스님 말씀이세요. 마음이 옹졸할 때는 바늘구멍 들어갈 틈도 없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이 천하를 다 줘도 다도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용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뼈저린 말인지 아마 이제 저한테 오늘 본문 듣고 나서 맞아 이 부분 나올 때마다 귀담아 눈여겨보셔야 돼요. 독속할 때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인욕바람을 가리왕한테 한쪼리 신세를 당했을 때도 내가 그때 당할 때마다 아상인상 중생상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란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런 아상, 아만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지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해라고 하는 그 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찾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 오늘 아까 독송하신 이야기. 또 그게 있었어요. 수보리야 뭐라 그러냐면 과거 500세 있을 때 그때에도 나는 아상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일처 반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과거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가모니가 될 수 있었다는 과거세 얘기도 오늘 한 얘기가 오늘 독도가 얘기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오늘 제가 이 내용에는 없지만 17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17품에도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아늑다라 삼박삼도를 얻었었는데 그때 내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었다. 근데 내가 연등불한테 어떻게 수기를 받았다. 수기라는 말은 네가 다음 생에 반드시 석불할 것이다 라는 부처님이 애원해 준 게 수기예요. 근데 17품에 이 얘기 나와. 내가 과거에 연등불한테 내가 수기를 받았었다. 그런데 어떻게 수기를 받았느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다상, 내가 집착하는 마음, 내가 최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 관념을 갖지 않고 참지, 아까 살인을 돌자처럼 내가 참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없이 견디셨기 때문에 실은 부처님께서는 내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못해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인욕이 그 정도로 많이 등장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아까 독특한 가운데 이제 이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16품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얘기예요. 오른쪽 가운데 페이지 있어요. 이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남한테 해설해주고 그렇게 금강경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때 다른 사람한테 경천함을 받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금강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가서 그 분한테 가서 열심히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라. 이게 금강경의 설레이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한 말이야. 이거예요. 딱 답이에요. 경전에 있는 답 그대로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금강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수지. 제가 금강경 수지, 독성, 해설, 서사 다 말씀드렸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사경 얘기도 드렸었고요. 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수지하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금강경 가지고 기도도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있는데 내가 그 직장에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뭐 가족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래요. 금강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 내가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한 것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과거 업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금강경 독송을 함으로써 지금 내가 미래에 받을 것까지 한꺼번에 다 받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악업조차도 내가 이 금강경 독송을 통해서 다 악업 소멸을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남한테 경천함을 받더라도 더 열심히 금강경 때려쳐라? 뭐라고 할까요? 금강경을 더 열심히 읽고 독송하고 해설하고 남한테 와서 사경하는 거, 사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16품의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오늘 이 프린트에 보면은 여기에 맨 3번 해갖고 우리 보미달바 스님 얘기를 아마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걸 먼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보미달바 스님 말씀에 네 가지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은행, 여기는 보은행만 갖다 놨어요. 네 가지 수행 방법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은행, 수연행, 무소구행, 침법행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리달마 스님이 수행하는 사람이든 일반 제가불자든 이 네 가지를 잠깐 실천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보은행이요. 보은행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은행, 수행하는 사람이 만약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면 과거 시기대로 수만 겁 동안에 군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아서 곳곳에 유랑하고 여기서 군본을 버리고 지마를 쫓았다 소리는 정말 마음 공부하는 수행의 길로 제대로 가지 않고 세상에 휘달리면서 안 좋은 것만 다 하고 하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망하고 유랑하면서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남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을 많이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니 남을 괴롭게 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이 너무너무 많은 거. 벌써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과거 업장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뜻이에요. 이거 나오는데 맨날 하시는 거 있는데 이거 나오니까 어디 구조 생각 안 나세요? 금방 나오셔야 되는데 천수경 돌돌돌 다녀오시잖아요. 안 나오세요? 아서스도 제약어 개유무시 탐진치 다 같이 해보세요. 정신구의 지소세 일치하금 개참해. 내가 과거 수많은 과거생부터 수많은 업장을 지었단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지었냐? 탐진치 삼덕 때문에 생긴 거야. 이 삼덕 때문에 새가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 신구의 삼업,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만했다. 일체하금 괜찮으면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참여합니다. 저한테 처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 들은 것 같죠? 천수경이 나와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 나왔을 때? 자, 같이 하겠습니다. 아석소자예요. 자, 시작. 아석소조 제하고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세 일치하고 됐잖아. 그렇게 천수경을 할 때마다 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 그죠? 네. 지금 금강경 뿐만 아니라 달마스님 말씀도 그 말이에요. 수많은 과거 세상의 화생이 지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겼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금 현생에서도 수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누군가가 나를 막 해코지 너 죽다 나 죽다 간다. 그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심어놓은 업이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업보를 뱉는 거고 혹시 내 전세를 전세자금을 떼먹는 경우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전세자금 떼먹는 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업보였나보다 하고 받아들고 저는 그런 거는 까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특히 다른 가장 중요한 건 가족끼리 같아. 가족끼리는 맨날 까고 살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그건 과거 전생이 없으니까 내가 원망을 내려놓고 살아. 그러면서 보니 달마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지 말고 아 내가 이 과거 전생의 업보를 갚는가 보다. 그게 본인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달마스님한테도 그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강경에서도 16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금강경을 독성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금강경만 독성하면 모든 일이 잘 돼야지? 그거는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금강경에서 이 말인 거야. 그럴 때일수록 그거를 과거 전생 업보까지 지금 금강경 독성을 해서 내가 다 지금 갖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다고요? 좀 더 좋은 세계. 그러면서 금강경의 16품 그리 가는데 뭐라고 하냐? 업장도 소부 금강경을 통해서 업장 소문을 하지만 아니옵따라 삼박삼부를도 얻는다라고 하는 게 16품 지금 우리가 독송한 분 얘기예요. 이해 되시겠죠? 또 억지로 대답하시나? 자, 이제 그 얘기고요. 제가 이제 아까 목련존자 얘기를 했었잖아요. 목련존자 이야기만 하고 제가 항상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아까 백중 얘기하면서 백중과 관련되는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목련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은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존자는 두 분이 친구관계세요. 두 분이 엄청 친한 분이셔서 사리불존자가 춘과 부처님 앞에 원래 산자야라고 하는 그 당시 어느 그 대단한 선인의 제자였는데 부처님 제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련존자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가 자기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부처님 교단이 굉장히 커지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사리불하고 목련이세요. 교단이 막 커지려고 할 때, 자 그런데 부처님 교단이 점점 커지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외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은 부처님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자들이 굉장히 인도에서 많이 있었고 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엄청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니까 부처님 앞에 해코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이렇게 법석에 법을 하거나 이럴 때 이상한 사람들이 무리가 껴서 막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은 목련전자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련전자가 다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셨어. 근데 목련전자가 10대자 중에 무슨 제일이죠? 신통제 있습니다. 신통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법석에 법문할 때 이상한 사람 모두가 끼어서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알아서 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부처님 법문할 때 누군가가 막 외도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다 방어해준 이런 역할까지 하셨고 굉장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미운 게 아니라 그 목련존자가 미운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석가모니 교단을 우리가 함부로 못하고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도들이 못된 외도들이 어떻게 하면 저 목련존자를 죽일까 모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목련전자가 이제 모의를 하다가 목련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언제 어느 때 목련전자가 탁발하러 지나가더라 그 소문을 들으면은 목련전자를 향해서 큰 바위를 던지자 뭐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근데 목련전자가 또 신통이잖아요. 찌떼났어요. 그래서 목련전자가 애도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걸 몇 번 아셨어요. 그래서 두 번을 피하셨어요. 돌이 날라온 걸 아시고 여러 두 번을 참으셨는데 몇 년 있다가 또 애도들이 목련존자를 죽이려고 어마어마한 바위를 위에서 근데 실은 신통제인 목련존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는 목련존자가 그걸 받아들이세요. 당신께서 실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따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 큰 스님들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선배에서 사리불도 만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부처님 제자들이 저 외도들이 우리 목련자 쪽에 있다. 우리도 똑같이 가갖고 저 외도들을 그렇게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외도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엄청나게 막 부처님 앞에 와서 막 우리 막 진짜 그렇게까지 그 부처님 뭐라 하셨을까? 그래 우리 군대를 하나 만들자. 저 외도들을 다 쳐부수자. 이러셨을까요? 안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뭐라 하셨냐면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련존자는 실은 다 당신께서 죽을 거 알고 받아들이신 거라. 이제 물론 이제 과거 이야기가 있어요. 부처님 목련존자 과거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실은 목련존자는 부처님 이런 말씀하셔. 내가 목련존자를 삼매에서 만났었는데 목련존자는 하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목련존자가 과거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해친 일이 있었답니다. 그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계 수행에서 깨달음의 경지까지 이뤘지만 내가 저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선생이 업보로 하시고 받아들이고 돌아가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이 해주신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목련존자가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 목련존자가 너 두고 보자. 내가 죽어서라도 다음 생에 너네들 가만 안 둘 거야. 원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셨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윤회 전생을 하면서 육도 윤회를 하면서 또 업을 갖고 이 보복을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생에 업을 갖고 서로 보복하다가 끝납니다. 결국은 해탈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도 윤회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 부처님 그러신 거 사리 목련존자는 그 사람들한테 외도들한테 해칭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원한을 갖고 마음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우리도 과거 선생에 계속 업을 윤회를 하면서 똑같은 보복을 당하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원망도 없이 슬픔도 없이 갔기 때문에 우리는 목련존자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그 외도들한테 우리가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게 실은 목련존자 돌아가신 죽음인데 그렇습니다. 실은 목련존자 이야기는 어머니가 나쁜 짓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가 어디 갔나 봤더니 지옥에 계셔서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하시잖아요.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도
그래서 부처님에게 부탁하잖아. 우리 어머니 좀 구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신통이 뛰어난 목련전자도 구제하지 못해서 부처님이 목련전자 어머니를 구제해 준 날, 그게 우리가 백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목련전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리불존자 말씀드렸고 목련존자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욕한다고 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거 한다면 안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는다는 의식까지 관념조차 없이 참았을 때 진정한 인욕이 되는 게 우리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무주상 인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아마 제가 금강경은 마무리가 조금 안 될 뿐인데, 제가 금강경을 오늘로 얘기하면 13회를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주제별로 뽑아서도 하고 정리 차원으로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이제 한 거의 다 했어요. 진짜 조금 남아있다면 5분의 1 정도? 그리고 이전에 했던 말들, 솔직히 무주상이냐고 오늘 처음 하는 얘기 같지만 무주상 보시할 때 무주상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다음에 했었고요. 금강경 사상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보리존자가 부처님한테 물어봐. 응은아주 은하 항복신 주문 두 개예요. 응당이 어떻게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은하 항복신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라고 해. 그때 부처님이 3품의 답이 있어요. 은하 항복귀신, 너가 그렇게 마음이 팍 그럴 때는 내가 수많은 중생, 양란생약해서 구류중생을 제도했다 하지만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 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아라. 상 갖지 말라, 관념 갖지 말라. 그게 3품 답이에요. 그 다음 응은하주, 엉덩이 어떻게 내가 평소에 마음가짐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수많은 중생한테 보시를 많이 했을 때 보시했다라고 하는 관념 갖지 말아라고 하는 게 실은 답이 똑같아요. 따지 보면 말 그대로 무주상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사상은 2품, 3품, 4품의 실은 이 내용이 아마 제가 다 작년 아마 한 11월, 12월에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32품까지 똑같이 다른 말로 풀어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금강경 본문으로는 아마 오늘까지 같아.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신임 주지스님이 이렇게 오셔서 실은 제가 동명스님하고는 조금 안변이 있거든요. 여기서 처음 된 게 아니라 제가 스님께 몇 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 스님 앞으로 한 20년, 15년은 엄청 바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10년, 한 3, 4년 됐죠? 맞아요. 제가 스님께 딱 그랬어요.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바쁠 겁니다. 이랬는데, 그때 스님이 아마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스님 생활을 40년을 넘게 하면서 스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알게 모르게. 근데 제가 동명 스님하고는 오랫동안, 한 7, 8년 동안 인연 됐는데, 정말 좀 대단하신 스님이 출가하셨구나라고 제가 항상 동명 스님을 그렇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동명 스님을 참 저런 스님들 되시구나, 훌륭한 스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번에 불광사에 주지 스님으로 오셔서 아주 저는 앞으로 불광사가 잘 반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방문은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 동명 스님이 계시니까 뭐 제가 때를 써더라도 종종 방문하러 또 오겠습니다. 항상 안녕하십시오. 한 가지는 우리 합창단 보살님들 정말 제가 좋은 합창 들어서 그때마다 제가 칭찬을 드렸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정말 노래 좋은 음악, 좋은 합창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언제고 뵙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